네, 얼마 전에 산지 한우 가격이 최근에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거의 체감할 수가 없습니다. 농축산물은 이런 경우가 허다한데요. 소비 촉진을 위해서 가격 연동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대 기자입니다. 연일 최저점을 갱신하고 있는 한우 산지가. 최근에는 1kg당 13,000원대로 지난해 대비 32%까지 떨어졌습니다. 반면 소비자가는 등심 1kg에 98,000원가량. 같은 기간 감소폭은 11%에 그쳤습니다. 속값이 떨어져도 사는 입장에선 체감이 어려우니 소비는 늘지 않고 농가 피해만 불어나는 악순환이 우려됩니다. 시장에 한우 고기가 넘치는데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참 묘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연동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우의 생산자 수취율은 2021년 기준 51.9%. 나머지는 유통 비용입니다. 소한 마리가 1,000만 원이라고 치면 도매와 소매를 거치면서 평균 900만 원 정도가 더 붙는다는 건데, 이 또한 업태마다 차이가 나 백화점의 경우 소비자가가 속값의 3배를 넘기기도 합니다. 문제는 가격 연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마저도 가격 상승은 적극 반영되나 하락기에는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떨어진 속값만큼 유통비를 줄여야 할 테지만 이를 조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농가는 물론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면서 정부가 적정 가격을 제시하는 형태의 가격 연동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소비 진작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자 도매 가격 안정제 그 연동제를 저희들이 시행하도록 그 농식품부에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한국 음식업 중앙회 도지회에도 그 식당에서 적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소값 하락에 따른 축산 줄도산까지 예상되는 상황.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김정대입니다.